꾸리꾸리 새꼬리 안녕하세요. 새꾸리예요. 오늘은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이거는 양상추고요. 이거는 닭가슴살, 그리고 이거는 오이, 이거는 양파랑 당근이에요. 이거는 맛살, 일단 이거는 머스타드 소스, 다음 케첩.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그릇, 먼저 닭가슴살을 넣어 줄게요. 네, 그릇 재료에서 이렇게 넣어. 양상추도 이거를 좀 찢어줄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잘랐으면 양상추를 넣어줄게요. 좀 찢어줄게요. 크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계속 이렇게 찢어줄게요. 저번에 마당 그 풀할 때 찢었던 거 있죠? 그것처럼 팍팍 마구마구 이제 좀 자르고 이제 맛살을 넣어줄게요. 이것도 찢어주세요. 이렇게 갈게 갈게. 이렇게 하고 당근하고 양파를 색깔이 아주 예쁘죠?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이를 넣어줄게요. 다 빨주노초 색깔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초록색. 자, 이렇게 이제 소스를 넣어볼게요. 저는 머스타드 소스를 먼저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저번에 토스트 때 만들었던 소스예요. 이 정도? 이 정도 해주시고, 케첩. 아니, 케찹이 너무 커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으아! 이렇게.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소스가 잘 붙게. 이렇게 섞어주면 샐러드가 완성돼요.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볼게요. 네, 장갑을 벗고 머스타드 소스가 많이 묻어서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할게요. 좀만 더 이렇게 해주면 샐러드가 완성돼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었어요. 약간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먹죠? 새꾸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